날씨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다, 따뜻해요. 왜 하이파이브가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놀이 동산에 왔는지 혹시 알아요? 그건 당연히 네. 봄 소풍이죠. 아, 그래요? 우리에게도 소풍을 탈 권리가 있잖아요. 예. 이곳에 놀이공원에 있는 게 뭡니까? 저기 구석에 가면 차 타고 다니면서 뭘 볼 수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 사자 동물들이죠. 사파리! 사파리. 오늘 사육사 체험입니다. 사육사 체험. 좋다!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사육하는 동물에 따라서 좋고 싫고가 다르잖아요. 예쁜 토끼나 이런 예. 거면 너무 좋고. 현영 예. 씨는 네. 김종민 씨를 사육하는 채팅으로. 지난번에 신동욱 씨 와서 기분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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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예.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도 있습니다. 진짜? 몰랐죠? 몰랐지? 이 사람을 예. 표현하자면 젊음의 상징! 진짜 와? 상징? 힘의 원천! 최홍만? 예예. 아이돌의 표상! 어?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스케줄 없어? 저희는 언니들이 좋아요. 어, 우린 너네 싫어. 우린 100%. 니들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내밀고 뭐 사인하라 그런 적 있어? 없어요. 계약 안 했구나. 아, 나 계약했어 봐. 아, 이왕 만난 거 말이죠? 우리 같이 놀이기구 타면 되겠죠? 아~ 놀이기구 좋아요? 저, 내가 오빠를 다 털어줄게! 자, 그러면 우리 소녀시대와 하이파이브 지금부터 놀이기구 타러 가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동물원 사육사 체험을 위한 담력 증강 미션! 세계 최대 경사도의 롤러코스터를 정복하라! 자, 드디어 롤러코스터, 나무를 만든 롤러코스터 앞에서 야, 반응이 극단극이에요. 아, 보니까 좋아요? 네! 야, 타고 싶어요? 네! 좋아요? 아, 네. 타고 싶어요? 야, 정말 여기 오셨네요? 아, 그래서 이정민 씨. 네, 이정민 씨. 그래도 네. 소녀시대 나이 때 가장 근접한 친구인데. 그렇죠. 저는 네. 사실 네. 이 나무로 가는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아, 타고 싶어요? 예, 그럼요. 오! 전 절로 갈게요. 아, 정말 다시도 못 올 줄 알아라. 그러면 누구부터 탈까요? 예, 번지점프 해봤죠? 어디 가요? 아, 잠깐 웨이브야. 지금 웨이브 배우고 있어요. 웨이브야. 우리 웨이브 배우고 어디 간다고? 연락 어디 가서 첫 번째 대결은 해령 현영 대 윤아 수영. 그리고 주어진 미션 롤러코스터 타면서 립스틱 바르기. 이거 뭐야? 이것도 장난인 건가? 해줘봐. 그게 아니라 언니가 좀 당당한 모습 보여야지 언니가. 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얘들 떴는데? 얘들 떴는데? 아, 전 추워서 떠는 거예요. 전 추워서 떠는 거고요. 고양이기 했지. 립스틱이 보라색이에요. 유나, 너 진짜 혜란이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왜냐면 우리 딸 얼마나 착한데 어? 말인데 진짜 안 닮았다. 정말 안 닮았나봐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왜 눈썹 똑같고 와? 유나야, 엄마랑 너 이렇게 커서 놀이기구 같이 타니까 애견스러워 보듯한. 너무 훌쩍하죠. 아니 진짜. 자, 여러분들 77도 되는 구간 알려드릴게요. 처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리꽂는데 거기가 77도야. 그러니까 처음 경사. 그때 그려줘야 돼, 알았죠?
강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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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아니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저... 목소리가 어, 여기서 바르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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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르세요 이게 3분짜리잖아 이게 측측측측 올라가는 게 2분 한 50초 되고 이게 한 10초였어 그럼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꽉 소리 나면 떨어지는 거 지금 70대도 내려간 거지? 내려갔어요. 이제 그려서 내려갔어요. 이제 취향을 했겠다. 진짜 진짜 진짜. 혜란 언니 울고 있는 거 아니야? 현영이 애 낳는 소리 들리네. 아, 출산하는 소리. 아, 근데 진짜 웃겨. 야, 너무 괜찮다. 너무 잘 들었다. 오면서 말랐지? 경규! 지금 반칙을 했기 때문에 한 바퀴 바로 그대로 더 갈 거예요. 좋았지? 좋아요? 경규, 이게 정상이에요. 아저씨! 문 열어줘요! 저도 그 예, 현영 씨 출산하는 소리 잘 들었어요. 아, 진짜 상고의 고통. 상고의 고통이. 굉장히 잘 표현하셨어요. 네, 어때요? 거짓말 아니고 네. 끝이 안 보이고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헬기 리프는 무서워 이게 무서워. 이거 무서워. 스카이 다이빙 무서워 이게. 이거. 정말? 어. 진짜로? 성과 비교가 안 된대도요? 아니 나는 네. 눈 한 번 못 떠봤어. 어쨌든 그 이거는 끝났어. 조혜련 씨, 현영 씨 아시죠? 하나도 안 그리고 이 들어와서 다 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탑니다. 아시겠죠? 죽을 것 같아. 나 안에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합쳐! 한 번 더 타야 되고. 이런 경기가 강해져야 돼, 우리는. 한 번 더 갑시다. 강해져야 돼. 우리 강해져야지, 우리가. 동사역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만나야 되잖아. 여러분, 내가 사자나 호랑이 사자를 물게. 나 이거 하는 사자 내가 손가락으로 안 물어갔어요. 갖다 줄게. 내 진짜 그거 약속해. 강해졌어? 강해졌어. 강해졌어.
여기 탈까요? 저희 뒤에 앞에 타면 뒤에 타나요? 어? 혹시 앞에 아무도 없으세요? 뒤에 한번 더 타나? 아, 재밌다. 뒤에 한번 더 타나? 어머, 쟤네 미쳤어. 쟤네, 쟤네 봐. 클린 발차기 오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즐겨, 즐겨. 솔직히 이거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워. 이게 딴 데보다 빨리 올라가. 내가 미열한 얘기 할게. 첫째에 나올 때, 첫째에 나올 때, 나오기 직전, 아, 이거다! 나온다! 아, 내려간다! 출산하는데 출산하자마자 둘째를 또 가진 거지. 또 가진 거야? 이거 좋다. 이거 좋아. 기억을 잊을만 하는데 또 애를 낳아야 돼. 저기 올라가면 애 몇 번 낳아? 한 14. 우리 엄마는 7까지 낳는데. 온다. 와. 우리 오면 바로 가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여기서 가자. 시작.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재밌어. 온다, 온다. 자, 시작.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보지 않게. 보지 않게 해줘요. 경민은 은근히 괜찮나 보다. 괜찮아. 왜요? 아니, 내려가는데 이걸 열심히 치는데 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아니, 막 이거는 신한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거지. 갔다 됐어. 갔다 됐는데 그, 나 여기만 찍혔잖아요. 갔다 됐는데 그 뒤로 못 올리고. 왜냐면 내가 제 뒤에 있었잖아요. 내 앞에 있었구나. 갔다 되는 순간부터. 자, 있어서 갖다 놓으면 오래 하는 애거든. 자, 연아, 한 번 더 타자. 아니, 왜냐면 하나도 안 그렸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한 번 더 타자. 잠깐만, 남은 사람 누구야? 지금 이정민. 장민이. 이정민, 태연. 반갑습니다. 지정태. 내가요, 이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중계를 할게요. 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옆으로 틀어진다, 이걸 세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예. 입술은 꼭 발라도 돼요? 아, 그럼요.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 우리가 노력해서 나도 두 번째니까 최선 우리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성진 씨. 예, 지금 롤러코스터 준비를 하겠는데 말이죠. 예, 예. 예,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 탈 때인데 말이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죄송해요. 오래된 건데 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정말 두 번째 다른 거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할 거야! 그래, 가자! 가자, 야! 우리 형이 어딨어? 우리 하이파!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의 지금 롤러코스터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아, 세계 최초로 이 77도 각도를 자랑하고 있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대단한 작품이 나올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갑니다. 저희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겁니다만. 예.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예. 않죠.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이죠.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가다가 거의 90도로 떨어지는 순간. 예. 그때 그리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근데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 여기가 각도가 굉장합니다. 지금 지석진 씨 말이죠. 내릴 수 없어요. 아, 괜찮아? 네? 진짜 괜찮아? 좋아요. 5초간의 여유가 있다가 떨어집니다. 아, 5초간의 여유가 있다가. 그 느낌이 네. 진짜 높이 올라왔어. 진짜 아유, 짜증나. 무섭다. 진짜 높다고. 여기요. 아니야, 5초 동안 돈다니까. 돈다니까. 여기서 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떨어질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몰라요?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어, 보세요. 아 근데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에 저는 진짜 나중에 테이프 보세요. 떨어질 때 그렸어요. 근데 이게 손이 이래. 신경이 죽습니다. 저 무슨 전쟁터예요. 막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와! 이러고 한 명은 신나요. 이러고 있고 엄마 짐짱이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원숭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건 그렇고 소녀시대는 어떻게 그렸어요? 소녀시대요? 사실 우리가 저 정식으로 섭외한 게 아니라서 딴 스케줄 하러 갔어요. 아, 놀이공원만 와서 놀이공원하고 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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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기도 저 좋은 것만 하고 가는 게 없어. 그래. 아니 돈 주고 타지. 걔는 왜 우리 방송을 이용해서 세 번씩 네 번씩 타고 그냥 가요? 여러분 저기 지금 앞에만 봐서 모르겠지만 뒤에 원숭이 보세요. 무슨 방청객 같지 않아요? 원숭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저희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카리스마 사육사 이영필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오랑우탕이 가장 좋아하는 높이 약 한 20m 높이. 오랑우탕이 가장 저는 좋아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원숭이가 워낙 천성적으로 여자를 좀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진짜요? 사실이에요? 여성미가 더 넘치거나 섹시한 여자는 더 무시하거나 그러나요? 여자를 남자보다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이유는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숭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모든 여자들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장품이나 단지 이것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만만해 거죠. 여자가? 아니, 근데 조혜련 씨도 무시할까요? 조혜련 씨. 조혜련 씨 못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야, 그거는 그거 네가 먹어버리면 맛이 없어. 그거는 하나도 맛이 없어. 아! 왜? 무피하라고. 다 쓰러뜨려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말리라 그래. 어이구. 오랑우탄은 이제 유인원가라고 해서 이제 사람과 비슷한 동물을 유인하는 말인데요. 거의 유전자도 90% 이상은 사람과 공유하고 단 하나가 틀린 거는 말을 못할 뿐이지 이제 생각이나 잠자는 거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랑우탄도 예쁜 여자 좋아하나요? 아니요. 아, 얼굴을 좀 비슷한 외모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외모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말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제일 잘 됐어요. 미스 세렝게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니는 여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크호스에 다크호스. 내가 매력 한번 발사해봐, 제니한테. 제니야! 제니야, 아빠가 얘기하잖아. 자, 여기 보시면 제니와 해야 될 10가지 미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니와 악수, 물건 주고받는 거죠. 예, 한번 갔다 한번 오는 거예요. 제니가 박수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박수치면 안 돼. 제니 박수치기. 그리고 제니 만세. 제니가 만세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만세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제니 입술 뒤집기. 제니 입술을 가서 뒤집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니가 자기가 알아서 입술 뒤집게끔 만들어요. 자발적으로. 예, 제니 기절. 우리가 기절하는 척하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학을 한다든지. 제니 팔짱 끼기. 우리가 같이 팔짱? 이런 팔짱이 아니라 제니가 이런 팔짱을 끼기. 건방지게 이런 팔짱을 끼기 하고. 그리고 제니와 포옹하기 아시죠? 포옹하면 되는 거고. 제니와 손을 들면 인사. 안녕. 이게 뭐 앞으로 가도 되고요. 요건 마지막으로 보내주세요. 제니와 셀카 찍기. 와! 제니와 셀카 찍기. 와! 카메라. 카메라 주셨구나. 예, 이렇게 해서, 예, 제니라고 생각하면, 박경희 씨 제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찰칵 이렇게 찍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다. 이기면 예.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제니를 줘요? 아니요, 제니를 줘요. 맞아. 제니랑 같이 샤워할 수 있는 기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고 싶어? 좋습니다. 어, 하네요. 저렇게 얌전한 거 야, 한다. 팔짱 끼기. 진짜 잘한다. 팔짱 끼기. 기차 끼기. 아, 이나. 와! 되게 귀엽다.
가가지고. 자. MC 저것도 갖고 가야 돼? 이게 여기 뭐예요? 있잖아요. 친해지시는 도구들. 장난감들. 예. 이건 기자시키 덕돌쌓기. 이거 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세요. 아니, 아무래도 네 살이니까 우유를 먹잖아. 아유, 이빨이 났는데. 가세요. 파이팅! 와! 들어왔어요. 시간 됩니다. 안녕. 오, 좋아한다. 오, 야. 오, 좋아한다. 우유가 가져가.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제니가 응원했어. 제니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악수. 악수. 손. 오! 냄새? 악수. 너무 신났다. 말 안 듣네.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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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슨 말이 있는 거야? 우유 달라고, 우유 달라고. 제니야, 자. 제니야, 우리 만세 한번 해볼까? 만세 어때? 만세! 만세! 몰라. 저러다 승질 나. 어떡해. 제니야, 잠깐만. 누나. 언니가 뭐 하는지 보여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우유를 줘야 돼. 제니와 물건을 주고받기. 그래. 자. 제니야,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너 나 줘. 저거 줄게. 저거 줄게. 어? 그리고 나 줘. 정민이 형이 주세요. 뚜껑. 나도 먹을래. 먹는다고? 진짜 찰떡 썰렸어. 진짜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안 주지. 자기가 먹고 싶었어. 해놨고. 우유 뺐었어. 자. 오, 이제 삐졌어. 삐진 거죠? 줘야 되나? 네. 자. 제 우유 또 안 먹었으면 어떡할 뻔 했는데. 괜찮아? 그래. 근데 이거 먹고서는 하나만 해줘, 미션. 부탁드립니다. 언니도 방송 분량 좀 나오자. 맨날 방송이 얼마 안 나온단 말이야. 깜짝당해가지고. 내가 알지. 야, 나도 진짜 어렵게 방송한다? 나 이거 하루 종일 찍어.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아침하거든? 근데 그거 끝나면 8시야. 근데 오프닝은 벌써 8시 반에 찍는다? 얘기를 한다, 지금. 나 없으면 하는 거야, 없으면. 마음이 지금 그럼. 토라진 상태여가지고. 아, 진짜 그렇다. 언제 보지야. 엄마 옆에서. 웃지 말라고, 우리 방 찍어. 내가 울고 싶다, 이런 거 같아. 달리러 온다. 달리러 온다. 야, 뭐라나. 야, 이따부터 이거 아니야? 입술 한 번만 가자. 아직 아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다루듯이 가르치면서 얼래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애 키워볼 뻔했잖아. 애 키워볼 뻔했죠. 아이 그리고 첫째는 제가 키웠어요. 예, 아, 유나는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아. 조현우 씨. 예. 저는 벽돌을 가져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시작. 재미야. 정말 엄마가 웃지 않는 거 아니야? 어머 나 해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니 빵빵 줄까? 빵빵.
저기 빵빵. 미니카. 저것도 같아. 빵빵이다. 관심 보인다. 그 먹는 거 아니야. 빵빵이다. 관심 보인다. 그 먹는 거 아니야. 빵빵. 너 밥 먹어버리네. 뜯어 먹는데? 제도 제니야, 배가 고프구나. 조윤희 씨 우리 제니 만세. 우리 제니 만세. 만세. 배가 고프구나. 저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하나 해야겠고. 제니 그러면은 이모랑 뭘 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제니 악수했고 뭐 제니가 동거는 제니 아니 이쪽이 더 학생같아. 제니야 자동차가 두 개 있네. 바퀴 다 떨어졌네. 이거랑 바꾸자. 물건 주고받기. 너 회암차? 그럼 그거 줘야지. 이모 줘. 이모 줘. 이모 줘. 야 그거는 그거 네가 먹어버리. 야 그거는 그거 네가 먹어버리. 조금 먹어. 그죠? 이모 그거 읽어봐야 돼. 내놔. 에럭. 그렇지. 에럭. 이게 있는데 에럭. 이미 다 씹었는데 뭐. 알고 다 미치셨는데. 그다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팔짝뛰기 팔짝뛰기. 입술뛰기. 제니야. 너랑 나랑 뭐 해야 될지 니가 다 씹어버렸어. 진짜 씹어버렸네. 그지? 먹는 맛없어. 먹는가? 뺏게 된다. 그냥 하지 마자. 제니야 그러면 안 돼. 엄마 또 혼나. 이제 드디어 엄마 먼저. 제니야. 엄마 그렇게 가르치지? 네. 무시하라고. 네. 발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 발로 하는 사람 어딨어? 알았어. 그래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 애기한테 애기 키우다 보면 승질이 나지만 꼭 참는 거예요. 승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꼭 참아야 돼요. 가볼게요. 승질이 안 나요. 자자자. 아빠 안아줄까?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제니. 여기 앉아 그랬다고? 네, 화내신 간에. 온다. 여기 앉아. 남자랑 좋아하긴 좋아한다. 남자랑. 앉아. 손. 여기 앉으라고. 아빠가 얘기하잖아? 그렇지. 앉아서. 아유.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일로 와. 어, 엄마는 어디 갔어? 네. 어디 발로 손을 잡아? 발로 손 잡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뭐야? 기다려봐. 그렇지. 자. 재밌었어? 그래 그래. 이제 슬 그래 이제 슬슬 진짜 간다. 이제 진짜 가. 이제 말린다 말려. 1분도 안 돼서 진짜. 이제 끌려다닌다. 대박. 자 그렇지. 비행기 태워줄까? 어? 여기 제니 앉아요. 넌 엄마 어떻게 알아? 너 제니 아빠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니 안아줄게. 오, 제니 안아줄게. 오, 울렸다, 울렸다. 지금부터 이제 또 부려게 시작. 제니, 제니. 제니야, 제니야. 왜 기어 들어가, 제니야. 주도권 뺏겼어. 이제 제대로 만지지. 제니 아빠랑 놀까? 아빠랑 놀자, 제니 일로 쳐쳐. 아빠랑 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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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누가 애들 행동이 좀 달라지죠. 일로 놀자. 놀자. 알죠. 놀자. 내가 이긴다는 놀자. 거를. 줘봐. 놀자. 일로 와. 멋대로 하잖아. 그거 자꾸 그러지 말고. 내부로 들어와. 너는 멋대로 하고. 어, 진짜 그렇게 됐나 봐. 어? 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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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멋대로니? 제니. 제니야. 그래, 그래. 제니야. 아빠가 약간 이중성. 제니야! 왔다 제니. 어머 어쩜 저렇게 또 순한 양처럼. 어 저렇게 앉아 있는 사실 저렇게 저렇게 앉아 있는 게 지금 쉬워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안 앉아요. 상상을 못 하는 일이에요. 예. 진짜. 저한테 한번 앉혀 주실래요? 혹시 하나. 아, 제니야. 이런. 어머, 딱 앉혀 있는 거 봐. 어 앉혀 있는. 이런. 이런 쓰세요. 겁먹으시면 안 돼요. 아 그걸 알죠? 예. 먹으면. 자 제니 엉덩이 받쳐주세요. 편안하게. 예. 어 그래. 그렇죠. 아우 제니야 아빠야. 뽀뽀 뽀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동물하고 마음.
마음이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육사가 쉽게 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하루에 지금 사육사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All the stars are Let's get it! 동물원 사육사 체험 제2탄. 동물과 인간의 아무 이유 없는 대결이 시작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상천외 제자리 멀리뛰기 개발에 땀나게 달렸다 약물의 대화 혈압 상승 달리기 기준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어이상실 대결의 최고봉 인간 대표 조혜련대 동물 대표 오랑우탄의 매달리기 여러분보다 빨리 찾아온 풀포 특집 귀신은 없다 맹수는 있다 상승